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베드로전서는 항상 그 편지 보내는 목적은 굉장히 어려운 환난의 때 혹은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박해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위로와 격려,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하늘의 소망을 가져라, 거룩한 순례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신분과 특권이 있다라고 알려줬는데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사함받고 기도하고 복을 빌 수 있는 그런 백성이고 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이다. 선택.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으로 선택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택함 받은 선별된 그런 백성이다. 세 번째는 소유된 백성이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돌본다 그런 백성이라는 거죠.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리, 소유하는 백성이다.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 같다 해서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가 있는 백성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환난과 또 시련 이런 거 있더라도 내가 누구지? 제사장이지? 내가 누구지? 왕이지? 내가 누구지? 선택받은 백성이지? 내가 누구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지? 이걸 생각하면 위로와 용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특권과 이런 신분적인 것만 보장해 준 게 아니고 이와 함께 우리에게 사명,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 뭔가를 알려주셨는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를 세상에 선전해서 전도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백성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할 때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가 되려면은 이렇게 세상을 지나긴 지나는데 세상 안에 있으면 안 되죠.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물들고 그러면은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빛과 소금은 항상 빛이고 소금이지. 그래서 이제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걸 통제하고 한눈 팔지 말고 계속해서 가라. 이건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면에서는 뭐냐면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라. 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 저 사람 왜 저러지? 믿는 사람이구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하고 좀 다르네. 그런 선한 행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이 삶이 이렇게 되라고 합니다. 언제요? 굉장히 환난과 박해가 많아서 힘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죄는 범하지 않는 거룩한 순례자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 자유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섬기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 석방이 됐는데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자유로 어떻게 쓸 건가 라고 할 때 방종하거나 방탕하거나 잘못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된다. 하나님의 종이 되라 했죠. 그러니까 자유하고 하나님의 종하고는 어떻게 보면 반대입니다. 자유는 종이 아니고 종은 자유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면 하나님의 종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자유를 계속해서 확보하고 그 자유를 유지할 수 있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종으로 하냐라고 할 때 구체적인 실전 사항이 이제 우리 그 무사람들 그 사람들을 공경하도록 해라. 그래서 무사람이라는 얘기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러니까 나보다 좀 못생기고 나보다 좀 못살고 나보다 좀 힘이 없어 보이고 나보다 좀 못 배우고 하여튼간에 짐승이 아닌 사람, 저 사람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진 뭐예요? 공경하도록 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은 천사보다 위에요, 등급이.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굉장히 귀하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악마는 굉장히 사람을 값어치 없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굉장히 존귀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다 그랬지만은 사람들을 볼 때 나보다 나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굉장히 뜻이 있는 사람이구나. 비록 커지고 때로는 병들고 늙어도 그렇게 보라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형제는 어떻게 하고요?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사랑해라 서로. 그 더러운 거 이런 거 가리지 말고 형제들한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도록 해라.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자유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요?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안 믿는 사람을 보더라도 존중해 줄 줄 알고, 특별히 교회 성도들은 더 존중해 줄 줄 알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한 사람이다, 정말 귀한 분들이다, 이렇게 해서 존경할 줄 알아,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종으로라고 할 때 그 다음에 문제가 뭔가 하면 이제 세상의 그 왕이나 총독에게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거기 와 있는데요. 자, 13절에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러니까 이제 왕에게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입장에서 그 왕들을 순종해서 섬기도록 해라. 14절에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왕에게도 순종을 하고 총독에게도 순종을 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정부, 세상의 그 권력 가진 자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 총리, 대통령, 이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다시 보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그랬죠.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무법천지가 아닌 거예요. 무정부가 아니고 법을 가지고서, 예를 들면 헌법을 이렇게 발표해가지고 이 헌법에 의해서 정부가 구성이 되잖아요. 대통령은 누구 해라, 그 다음에 법원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사법부는 어떻게 해라, 그래서 우리 삼권 분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이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제도가 있는 거죠. 교회에도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교인이 되려고 하면 세례를 받아야 되고, 또 세인이 되려면 또 의무가 있어요. 교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 제도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삼심제, 교회에는 당회가 있고 그 다음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어서 교단이 되면 삼심제가 되는 거고, 그런 법이 있잖아요. 제도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따르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자유야 해가지고 막 다니면 안 됩니다. 그게 자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종처럼.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법도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제도를 잘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모든 제도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안 믿는 사람까지 함께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하고도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들고 헌법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합당한 사람들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해라. 순종해서 받아들이도록 해라. 뭐 때문에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운 거다, 이제 하나님. 만약에 사람들이 굉장히 야만적이라서 그런 제도를 안 세우면 어떻게 됐습니까? 골목대장이다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막 그 아주 포악하고 이런 독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지멋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세우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동시에 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은총이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 이런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영혼이 잘 된다, 그리고 나는 성령 충만하다, 그것만 가지고 세상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뭐 이태원에 사고가 난다, 혹은 막 코로나가 닥친다, 혹은 막 전쟁이 왔다, 그래가지고는 뭐 에너지 폭등해가지고 막 기름값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막 가스값이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 그 인간의 제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의 제도가 있는 거고, 또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협의라든지 뭐 유엔이라든지 나름대로 뭐 그 무역의 규칙이라든지 정책 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흔적들이고 또 은혜 주시는 방편들이겠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도록 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로마 제국 하에서 지금 바울이 베드로가 지금 쓰고 있는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에 주후 한 60년 그 무렵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 제국의 그 왕과 황제와 통치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도록 순종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베드로의 얘기인데요. 그럼 베드로만 그렇게 했느냐? 아니고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런 정부와 통치자들, 또 황제와나 또 총독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예, 우리 교인들이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황제나 또 뭐 총독에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참새 한 마리 날고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 했는데, 하물며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지고 한 제국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모른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정하신 바다.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랬죠. 황제나 왕은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얘기는 우리가 말하는 목회자 혹은 선교사만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장로 집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세상 일반 은총의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운영해 나가실 때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목회자도 세우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상의 왕과 나라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니까 선을 베풉니다. 선. 그 왕들이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래서 칼. 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칼이잖아요. 잘한 사람한테는 보호하고 못한 사람에게 칼로 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권선징악,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악을 징벌하고 잘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못한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그런 칼의 기능이 있죠. 안 그러면 세상이 뭐가 되겠어요? 칼 들고 다 설치면은 칼 센 놈이 다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칼 센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 칼은 공평해야 되죠. 법원에서 저울을 딱 달아놓고 거기서 판단해야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이제 정부와 권세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들이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재판합니다. 그때 이제 두 여자가 싸우잖아요. 서로 자기 아이라고. 그래서 쪼개가지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칼은 뭐냐면 공의. 뭐가 옳은가를 판단해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좋은 나라는 이게 잘 되는 나라고 나쁜 나라는 이게 안 되는 나라예요. 그리고 좋은 시대를 살아간다는 얘기는 공평과 공정. 그걸 굉장히 사람들이 원하잖아요. 근데 정권만 잡으면 자기 맘대로 한다니까 또.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 정부와 왕을 세워둔 겁니다. 누구든지 종교 불문하고 누구든지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정의의 칼 앞에서 공평한 대접을 받도록 하는 거, 그것이 큰 은혜죠. 6절에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런 말미암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세금도 정부가 살림을 살아야 되잖아요. 도로도 닦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공공 기반 시설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막 고양시는 살기 좋은 도시라 투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저기 공원도 많이 만들고 길도 막 포장을 했다가 뜯었다 막 하고 화장실도 얼마나 우리 집보다 더 잘 해놓더라고. 근데 쓰는 사람들이 후적 가서 마구잡이로 막 쓰레기 버리고 그러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거 다 세금 걷는 거거든요. 세금 안 걷으면 군대 월급도 못 주고 경찰도 월급도 못 주고 이래요. 공무원도 월급도 못 주는 거예요. 그 세금을 걷어서 그걸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건 교회가 관리 못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정부에.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공평하게 잘 쓰면 우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거죠.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 교회 다녀. 세금 안 내. 아, 나 교회 다녀. 군대 안 가. 아, 나 교회 다녀. 세상의 법이 뭐라든지 나는 내 법대로 살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교인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시민이라고 하는데 이중시민권잖아요. 천국시민, 대한민국시민, 이중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교회 법도 잘 지켜야 되는 거고 세상의 법도 우리가 잘 순종해서 수용하는 쪽으로 받아들이도록 해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세상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교회만 아니라 이 세상 나라와 세상 정보와 세상 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닌 게 뭔가 하면 아닌 게 이런 겁니다. 그냥 가서 막 혁명을 하고 그다음에 피를 흘려서 막 이렇게 뒤엎어버리고 이런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이게 로마 황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저 황제 죽이러 가자고.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 대통령 끌어내리러 가자고. 이거나 우리가 지금 선거를 통해서 이제 모두가 다 합의한 거 아닙니까? 모두가 다 합의해가지고 우리나라는 헌법상 대통령 직선제인데 그러면 선거할 때 의사 표시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마음대로 안 된다 해가지고 가서 그거를 이제 다른 방법으로 엎어버리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로마 법과 로마 황제의 다스림 속에 살고 있는 교인들이 교회가 어떠한 그 마음을 가질 건가를 지금 결정하라 그 얘기입니다. 결정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해라. 순종하는 것을 해라. 자, 그 근거는 뭔가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이제 멸망당하게 되고요. 남쪽의 유다는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죠. 70년 동안에. 근데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잘못하면 예루살렘도 심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럼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에 이제 바벨론 또 페르시아 이렇게 그 제국의 포로가 돼서 거기서 살았잖아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럼 그 사람들이 뭐 했을까? 예, 거기서 그냥 이렇게 말 안 듣고 뭐 혁명을 하고 피 흘리고 뭐 칼 가지고 싸우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죠. 보면 기도는 했죠. 그 대표적인 게 다니엘이잖아요. 예,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죠. 메데파사의 총리가 되잖아요. 잡혀갔는데. 그러니까 그, 잡혀간 나라의 총리로 발탁이 돼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근데 보면 하루에 세 번씩 아주 고집스럽게 기도는 해요. 예, 목숨을 걸고, 너 사자굴에 던져줘 라고 하더라도 기도는 해요. 그렇다 해가지고 다니엘이, 내가 왜 이 포로로 잡혀간 나라,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느냐. 나 그런 거는 더러워서 못해. 이렇게 안 하잖아요. 현실을 수긍하잖아요. 현실을 수긍하면서도 뭡니까? 예, 그 안에서 이제 자기 할 도리를 다하고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를 하고, 하나님,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예루살렘 성전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해 주세요. 그거 하죠, 당연히. 기도를. 근데 또 한편에서는 뭡니까? 하나님, 이 바벨론 나라가, 이 또 페르시아가, 이렇게, 그 에스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 거기에 순종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그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그 나라와 제도에 대해서도, 한편에 있어서는, 예, 무작정 거부하는 건 아니고, 왕후가 되려니까 왕후가 되기도 하고, 또 총리가 될 수 있으면 총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왕후가 돼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살리게 되고 총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로서의 다니엘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주고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역시 사랑하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바벨론 나라나 페르시아가 잘 되도록 하는 것도 항상 섬기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과격한 막 피 흘림 이런 거 아주 그냥 극단적인 거 이런 거 하지 않고 현실 상황 속에서 이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마음에 드는 건 아니죠. 왜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됐냐?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 그러나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어서 칼을 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거를 이렇게 폭력적으로, 하는 거. 그런 거는 아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예,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시간이 걸리지만 포로로 귀환하잖아, 70년 후에. 예,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셀루쿠스 왕조의 헬라 문화의 강력한 그런 어떤 강요와 억압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또, 아, 이거는 안 된다. 예루살렘을 막 이렇게 더럽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 우리가 저 혁명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마카비의 독립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마카비의 독립운동이. 예, 그랬을 때, 그때 이제 게릴라전, 그 다음에 이제 테러적인 이런 혁명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 셀루쿠스 왕조를 대항해가지고 한 100여 년 동안에 독립을 쟁취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 그런 때가 있었는데, 마카비의 독립운동으로 인해가지고
예, 그것이 이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모델이나 혹은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얘기죠. 예, 그것이 남아 있어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이제 그 열심 당원들, 그러니까 그 마카비의 어떤 독립운동과 혁명적인 어떤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러면은 또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어떤 피 흘림을 통해서라도 혁명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독립을 쟁취해야 되지 않을까. 다윗의 자손이 오게 되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수님 당시에 많이 했죠. 예, 마카비가 거기 그 헬라 왕국의 셀루쿠스 왕조를 한 100여 년 동안 물리쳐가지고 독립을 얻었던 것처럼 또 로마로부터 독립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메시아가 온다면 그런 식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했죠. 예수님께서 와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뭐 병든 사람도 고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또 5천 명도 먹이고 보니까 분명히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기대를 우리 보긴 봤는데 그걸 이제 로마에게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면 당장에 우리가 독립을 해서 어떤 걸 얻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호산나 예수님 오실 때 환영을 하고 무리들이 열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는 그냥 맥없이 그냥 잡혀가지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가짜구나,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가지고 혁명하라 했는데 혁명을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혁명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칼을 들어가지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병사들이 잡으러 오니까, 로마 병사들이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베드로 잘한다, 아주 그냥 목까지 베버려라, 이렇게 안 했잖아요. 베드로야 칼 내려놔라, 칼 들면 칼로 막한다고. 내가 칼을 못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칼 들어서 세우는 나라는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다, 그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거를 화해시켜서 회복하는 근본적인 구원이 더 먼저다. 그러니까 로마가 최종적인 적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이 최종적인 적이다. 그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독립해서 자유하는 것이 필요하지 로마로부터의 독립이 근본적인 건 아니다. 로마로부터 독립되는 방법도 칼 가져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그랬는데 세례 요한도 굉장히 기다렸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제 그 헤롯에게 잡혀가지고 참수용으로 순교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보냈어요. 예수님에게 제자들 보내서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그때 분명히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고 메시아다고 그리스도다고 그랬는데 이 세례 요한도 그렇다면은 뭔가 좀 예수님께서 어떤 막 칼을 가지고 혁명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서 로마를 확 엎어버리고 그 다윗의 왕국 그 이스라엘의 그 영광을 한번 다시 회복하는 그런 거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들 보내서 왜 그렇게 잠잠히 계시냐고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본인이 어떤 식으로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자기 예수님의 뜻을 이제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제 그 로마 시대 때 교회가 이렇게 좀 싹이 날라고 하는데 막 환란도 오고 박해, 너 믿는 사람이면 잡아다 죽인다고 하는 이런 것이 막 시작이 되니까 그러면 교회가 이 로마 정부하고 또 로마의 황제하고 로마의 그 관리들 총독한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우리가 그냥 교회 해산하고 다 그냥 도망가 버릴까? 교회를 박해하니까 그러면 교회 폐쇄시켜 버리고 안 믿으면 되지 않는가? 그거 답입니까? 그건 아니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교회 문 닫고 안 믿는 척 하자고 저기 정부가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신앙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버리는 건 아니지. 신앙을 버리는. 그러면은 교회가 어떤 뜻을 표시할까로 갈 때 우리는 칼등을 싸우겠다고. 우리가 이전에 그 마카비가 그 셀루쿠스 헬라 제국에 그 대항해가지고 100년 동안 우리가 독립을 얻은 바가 있다고. 만약에 그런 정신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로마에 대항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무기 들고 칼 들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걸 해야 되느냐, 그죠? 그거 아니란 얘기죠.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도 칼을 내리고 예수님도 그런 방식으로 싸우려고 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싸웠겠지.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는 저 사람 아주 그냥 이렇게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쪽으로 보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자유를 얻게 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자유를 얻게 됐는데, 그 자유를 얻었으니까 사람들을 우리 밑으로 내려다보고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종이 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존중해줘서, 저 사람이 인간이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네, 그런 거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짓더라도 저 인간이 인간이네 해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도 일부 인간으로서 인정해주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 죄 지었네. 사실 아깝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한테 그 돈 많이 쓰거든요.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도 멀쩡한 사람들도 밥굶어 죽는 사람 많은데, 감옥가 있는 사람은 밥을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인간이기 때문에요. 비록 죄를 지어서 사형수이지만은, 예, 인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간의 어떤 것은 우리가 인정해줘라, 그 얘기예요. 특별히 교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야, 너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장로님, 권사님만 아니라 정말 교회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내 발 씻어줄게 라고 하는 마음을, 사랑을 가지고 대하도록 해라. 그러면 이 정부에 대해서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세웠고 하나님의 정의의 칼, 그 다음에 세금 거두어서 나라 살림을 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예, 모든 사람들이 합의해서 이렇게 개선하는 방법을 가지고 하도록 하면 되는 거지. 교회가 특별히 쟤는 미워, 쟤는 좋아, 이렇게 하는데 그걸 칼 들고서 막 대항을 하거나 칼 들고 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예, 옳지 않다. 베드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손에 못이 박혔지. 그리고 창에 찔림을 받았지.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못 가지고 망치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 못 박는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십자가에 못이 박혔지. 못 박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칼에 맞고 창에 찔렸지. 예수님이 칼 들고 군대 모집해가지고 창 가지고 가서 세상에 가서 막 찌르면서 다니면서, 너 마음에 안 들어, 너도 마음에 안 들어, 이 나라도 마음에 안 들어, 다 엎어버려, 칼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안 했지.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게 뭐, 칼 들고 총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분명히. 그렇다 해가지고 영원히 왕들에게 벌벌 매고 총독에게 벌벌 매고 교회 가지 가면 교회 가지 말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라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묵묵히 참을 뿐인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참으면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이렇게 내려놓으려면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나라가 망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나라 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잘해 나가는 것입니다. 옳은 길 따르다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의 나갈 길,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에 나갈 길,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원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어둠 밤 지나고 나 환한 빛 보아라 저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있고 중국도 있고 북한에 저기도 있고 뭐 일본은 왕정입니다. 예, 왕정 총리가 있지만 왕정이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라가 임한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칼 들고 저항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렇다 해서 교회를 버리고 그냥 세상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고 우리가 때로는 오해를 받거나 때로는 핍박을 받더라도 묵묵히 견디면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변화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섬기며 살도록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나 우리 손으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극단적이고 이상적인 생각은 조금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다 한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다 한다는 것이 인간이 만드는 지상낙원이죠. 인간이 만드는 나라가 최종 화이널 최종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해도 안 되고 그걸 믿을 필요도 없어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하루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법이지. 그러니까 뭐 때로는 여당이 야당이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다가 맹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야당이었는데 끝까지 야당이고 내가 여당이었는데 끝까지 야당.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여당 야당도 정책이 다른 거고 또 정권을 바꿀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왕은 하나님의 왕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대통령이나 여당, 야당을 정권을 이렇게 인정해가지고 잠깐 5년 동안 뭐 이렇게 통치하도록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고 그리고 영 협조 못하는 거는 그냥 살살 피하는 거지. 뭐 청돌과 싸울 필요 없잖아요. 놔도 되니까요. 절대로 그게 무기력 한 방법 아니에요. 만약에 그 당시에 뭐 교인들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로마 황제 마음에 안 들고 우리한테 뭐 우상 숭배하고 황제 숭배하라 했다 해가지고 다 칼 들고 봉기한다 하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교인들 다 죽어서 교회에다 문 닫아버렸겠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보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쪽에서 어디서요? 하늘에서 뭐하러?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은 하나님께서 그때 그 방식으로 와서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야 되니까 소망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를 보면서 안타깝죠. 왜 정부에서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이렇게 못 살게 되냐. 안타깝지. 국방비 냈는데 엄한 데 다 쓰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김정은에도 당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속상하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최종적인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잘 되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방법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시장도 뽑고 여기 시의원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을 때 우리가 눈 뜨고 잘 뽑아야 되지. 이 사람이 가서 돈 쓰는데 제대로 쓰게 할 사람인지 이런 거 잘 보고 뽑아서 아니면 그 다음에 여지없이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떨어뜨려서 또 다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이 되겠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세상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고 세상 나라에 순종하는데
법과 질서를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순종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는 우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때로는 휘말릴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로마의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해요. 아주 교회 문 닫거나 아니면 교회 몰살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법 선택이 뭐냐 그죠. 인정을 하되 거기에 그냥 굴복하지 말고 우리가 선한 뜻을 품고 하루하루 일어서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도록 해라. 지금도 우리가 보면 교회가 너무나 이 세상에 대해서요 무관심하면 안 되거든요. 니들 다 해먹으라고 무관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의사표시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선거권이에요. 의사표시할 수 있는 선거권인 거예요. 눈 똑바로 뜨고 선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도록 하고 정부를 세우도록 하고 그냥 법도 그렇게 집행되도록 하고 그래야 됩니다. 나쁜 법을 버리고요. 좋은 입법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너무 독단을 해도 안 되죠. 교회가 세상 정치에 대해서요 독단해가지고요 감나라 판나라 해가지고 안 되면 우리가 쳐들어가서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안 돼요. 그리고 교회의 이 다 잊어버렸다. 안 되긴 안 되는데 뭐라고 했는지 잊어버렸다. 진짜 잊어버렸네요. 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 끄셔야 됩니다. 꺼놓으셔야 됩니다. 다 잊어버려서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교회가 그 세상의 정치에 깊이 관여하는데, 관여하더라도 너무 과격한 방법으로 관여하는 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의 그 세부적인 사안들인데요. 세부적인 사안들에 그거 신경 다 쓰려고 그러면 우리 예배 못 드려요. 예배 못 드려요. 크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방향은 우리가 참여할 수 있지만 법 하나 세웠다 해서 맨날 데모하러 다니고 그러면 예배는 언제 드리고 기도는 언제 하냐고. 너무나 교회가 그런 세상 정치에 아주 몰입해가지고 막 다니는 거 별로 안 좋고요. 그렇다 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와가지고는 그냥 교회는 만만하게 봐가지고 다 완전히 무시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스님들이 막 머리 깎잖아요. 그만 우리는 막 금식기도 해버려야 되겠지. 그거 뭐 이제 통행료 뭐 절에 그 돈 받는 거 그것 때문에 하니까 막 머리 깎고 막 야단 났잖아요. 불교를 건드려 막 이러잖아요. 근데 교회는 뭐 잡아먹으라 해가지고 무기력하게 앉아있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뜻을 말하고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치, 그런 정치 신학, 예를 들면 해방 신학 이런 게 들어서가지고, 그 굉장히 이렇게, 어떤 사회주의 혁명 운동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좌파 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될 때, 이제 남미 같은 데서도 그러고, 뭐 우리나라도 해방 신학에 그런 영향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뭐 칼 들 수 있다는 얘기죠, 교회가. 선을 위해서는. 예, 그래서 그런 운동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아무튼 간에 그 우리의 입장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오실 때 완전한 세상의 통치와 법은 완전히 이루어진다. 다만 그림자인데 그림자가 좋은 그림자가 있으면 양지바르면 좋은 거고 아주 흑암의 법과 제도와 그런 지도자를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히틀러라든지 뭐 저 푸틴 예를 들면 뭐 전쟁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민족의 중흥을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 돼서 이거 다 한다.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의 제국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원치는 않습니다. 서로 나눠서 공존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한 나라가 권력을 가지고 막 이게 하게 하는 방법은 부작용이 엄청 많아요.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일어나가는 과정에서 양지바르면 좋은데 때로는 음지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혹독한 추운 겨울이 와요. 막 전쟁에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막 이런 독재자들이 나오고 해가지고 뒤엎어버리면요 불쌍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세상 나라와 정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고 선한 어떤 그 정치와 선한 영향력들이 서로 많이 세워지는 그런 나라를 전 세계가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관심과 그런 우리의 열심을 거기에 함께 표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되 이거를 견뎌나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과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법과 질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면서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지도자와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 더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일을 할 수 있는 지도들이 많이 섰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떤 한 민족이라든지 혹은 한 개인의 어떤 걸 가지고 휘저어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히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아닌 지도자들이 쓰도록 하는 거, 그런 운동과 관심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는 맹목적으로 그 정부를 따라갈 수도 없지만 맹목적으로 정부를 부정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세금 내기 싫다고 세금 안 내면 당장 어떻게 하는데 일단 세금 내고 봐야 되는 거지. 그리고 좋은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더 후원해주고 발탁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묵묵히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갈 수 있다 얘기입니다. 너무 피 흘리는 정치적인 방법을 가지고 가더라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날 잡아먹으라 해가지고 교회가 그냥 무기력하게 주저앉아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도 버리고 그런 것도 아니죠. 우리의 것을 지켜나가되 지켜나가지만은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순종하면서 참으면서 하나님께서 저 나라가 망해서 새로운 나라가 쓰든지 저 지도자가 없어지고 새로운 지도를 세우든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면에서 우리는 여전히 순례자로서 인내하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묵묵히 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면서 이 정부와 또 지도자들과 세상의 법에 대해서도 순종하는 마음이 있고 또 마음이 안 들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겸손히 참고 나가야 될 분량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잘 감당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들이 성도답게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균형 잡히고 복 있는 그런 성도들 시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